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본업이지만 황선홍 감독이 불참한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참가했고 태국 대표팀을 상대로 한 8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4강전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 대표팀은 마침내 결승전에서 호주 대표팀까지 꺾으면서 이번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호주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은 현재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참가해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하는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은 말 그대로 서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U23 대회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현재 태국, 호주, 이집트 등과 함께 초청팀으로서 참가 중이고 4월에 AFC U23 아시안컵이라는 중요한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실전 대회인 만큼 일반적인 평가전이나 친선전보다는 대표팀에게 훨씬 더 훈련의 의미가 더 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수석코치인 명재웅 수석코치가 이번 대회를 감독으로서 이끌게 되었는데 1차전 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상대에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조현택 선수의 환상적인 연계에 이은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태국을 잡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태국보다는 더욱 강력한 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거의 신들린 듯한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사우디 대표팀을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통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바로 오늘 새벽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결승전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8강전에서는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 2대1 승리, 4강에서는 이집트 대표팀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보다 훨씬 어려운 대진을 받고도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었고 호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보다 더 많은 유로파 선수들을 보여주긴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만났던 태국, 사우디와는 다른 느낌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명재웅 수석코치는 김정은 골키퍼, 조현택, 변준수, 이영준, 이강희, 엄지성, 백상훈, 장시영, 양현준, 강성진, 김지수 선수까지 결국 에이스인 배준호 선수가 소속팀 복귀로 명단에서 빠졌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최선의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역시나 쉽지 않은 양상의 경기를 펼치면서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볼 소유권에 있어 상대보다 앞서지 못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호주 대표팀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부터 우리 대표팀을 압박하고 나오면서 우리 대표팀의 공격 빌드업을 방해했는데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호주의 거친 압박에 어떻게든 볼을 빼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원투패스로 압박을 벗기기도 했지만 호주 대표팀은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복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된 팀이었기 때문에 전진하기가 도저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 결국 미스가 나오기 쉬운데 어느 정도의 압박은 직접 빠져나올 수 있는 배준호 선수의 부재가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결국 우리 대표팀은 저마저 10분 이탈리아노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에 이은 알루 쿠얼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실점을 했는데 이는 우리 대표팀의 수비적인 집중력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의 크로스와 침투, 마무리 퀄리티가 워낙에 좋았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중원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우리 대표팀은 다이렉트한 패스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이영준 선수의 슈팅은 아쉽게 막히고 말았고 장시영 선수의 드리블 돌파는 상대의 거친 태클에 막히는 등 우리 대표팀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저마저 30분 조현택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이영준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이영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다소 부진한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이번 득점을 통해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후반부에 더 공격적으로 나온 호주 대표팀에게 계속해서 찬스를 허용하면서 위기를 노출했는데 특히 전반전 35분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세게치치 선수가 순간적인 침투로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맞았으나 이를 날려버렸고 우리 대표팀에게는 사실상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뒷공간을 완전히 노출했던 좋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후반전이 되자 호주 대표팀의 압박은 전반전보다는 확실하게 약화가 되었고 우리 대표팀에게는 좀 더 수월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표팀은 61분 오히려 호주 대표팀에게 압박으로 볼을 탈취해내면서 강성진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힘들었던 경기였지만 2대1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바꿔놓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71분 또다시 알루코올 선수의 박스 안 순간적인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치명적인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번 실점 장면 또한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많은 선수들이 막상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팀은 77분 또다시 알루코올 선수에게 완전히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김종훈 골키퍼까지 뚫렸는데 이것을 밀라노비치 선수가 빈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르면서 또다시 우리 대표팀에게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수비에 있어 굉장히 좋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은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승부차기로 이번 대회 우승팀을 가리게 되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김종훈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무려 2개나 해내면서 팀을 구해냈고 결국 이번 소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황선홍 감독 없이 우승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 없이 대회를 치렀다는 것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지만 그래도 감독이 없는 와중에도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다가오는 AFC U23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대회였는데요. 다만 배준호 선수를 포함한 유로파 선수들이 아시안컵에는 참가하기 힘들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대회보다 더욱 어려운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우리 대표팀의 아쉬운 수비 상황들은 황선홍 감독이 돌아와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